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의 3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6,010만 대로 애플보다 1,000만 대 이상 많았던 걸로 추산되는데요.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8분기 연속 연간 감소세를 사실상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4분기에도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프로모션 경쟁과 연말 쇼핑 수요 등으로 스마트폰 기업들의 생산량은 3분기보다 5에서 10% 추가 증가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했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6,010만 대로 2분기보다 11.5%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9.5%였습니다. 애플은 3분기 삼성전자에 이어 4,95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으며 2분기보다 17.9% 증가했지만 2022년 3분기와 비교하면 1.5%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점유율은 16.1%로 삼성전자와 3.4%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올해 10월 아이폰 15를 출시했음에도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초기 생산 지원과 함께 중국 화웨이의 반격 때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9월 5G 고급폰 메이트 60프로를 출시하며 애플의 주요 고객층이 있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 2024년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분기 샤오미는 4,280만 대, 오포는 3,870만 대, 크랜셔는 2,560만 대, 비보는 2,45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습니다.